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 키보드 납상 컨트롤러, 납상 컨트롤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컨트롤러인데, 보통 일단 전동 키보드 새로 등록한 부품입니다. 부품 이렇게 전동 키보드 부품 치면 여기 저희 전동 키보드 부품.com이 있어요. 전동 키보드 부품이라 해서 전동 HTTP 전동 키보드 부품.com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이제 배너에 보시게 되면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있죠?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 배너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를 밑에다가 새끼 배너를 이렇게 또, 파츠 새끼 배너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다, 올리시고 내리시다 보면, 제가 브러쉬 컨트롤러라고 올려놨어요. 브러쉬 컨트롤러. 이게 뭐냐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브러쉬 컨트롤러들이 나와요. 일반 전동 키보드 컨트롤러인데 약간 납산에 쓰이거나 아니면 브러쉬 모드에 쓰이는 그런 컨트롤러 종류를 쫙 올려놨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요런 컨트롤러들이 일단 전동 키보드 부품에 컴에 들어오셔가지고 키보드 컨트롤러 속도 조절기에서 왼쪽 배너 당겨 보시면 브러쉬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예, 어떤 컨트롤러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타임워치 좀 끊어서 할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컨트롤 E 해가지고 요런 모드들 있죠. 요런 모드들 보시게 되면 요런 모드들, 요런 모드들. 요런 모드를 브러쉬 모드라 그래요. 우리가 킥보드 안에 들어있는 모드는 이제 허브 모드. 허브 모드 맞나? 허브 모드라 그러고, 요렇게 모드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서 이렇게 직렬로 돌리는 거를 DC 모드, 브러쉬 모드라고 해요. 우리 킥보드는 세선 모드가 들어가서 노란색, 파란색, 녹색 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방향대로 회전을 하는 브러쉬 모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체인을 감아서 킥보드 모드를 돌려주는 타입의 모드죠. 이런 모드들을 돌려주는 컨트롤러가 이런 컨트롤러, 브러쉬 컨트롤러입니다. 브러쉬 컨트롤러는 이렇게 와서 좌측에 당겨 보시게 되면 브러쉬 컨트롤러고요. 이런 킥보드도 이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킥보드를 한번 봐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컨트롤러, 요런 키보드, 요런 키보드, 애기 키보드, 요런 키보드류들은 이제 납상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모드들이 여기 옆에 측면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그 컨트롤러를 쓰면 되고요. 그런 부품들을 쓰면 되고, 보통 납상 배터리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납사 우버스커트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도 보시게 되면 요런 모드들 요렇게 돼 있는 것들 안에 이제 자기가 억수로 무거운 납사 배터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아까 그런 컨트롤, 브러쉬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요. 브러쉬 모드용 컨트롤러. 그런 거는 그런 부품들을 써줘야 됩니다. 같은 키보드라도 요런 거를 써줘야 되고요. 10분 안에 제가 끊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들어가 있고, 뒤로 당겨보면 우버 스쿠트 같은 게 있죠. 우버 이렇게 납산 배터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제 따보면 이렇게 이런 납산 배터리, 보통 이런 키보드 안에 들어가 있는 납산 배터리, 이렇게 해서 12V나 24V용으로 해서 납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이렇게 연결돼서 보통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버 스쿠트 같은 게 없네. 우버 스쿠트 같은 게 없네. 우버 같은 경우 요런 거, 요런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버 스쿼트처럼 생겨서, 360. 발판 넓으면서 우버 스쿼트 같이 생긴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사진이 안 뜨네. 이렇게. 우버 스쿼트 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우버 스쿼트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발판에서, 브러쉬 모다, 아까 그 모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림판 어딨죠? 요런 모다가 아까 안에 박혀서, 요런 모다가 안에 키보드 안에 내장돼서 이렇게 박혀서, 아까 그 납산 배터리가 2개 들어가고, 제가 올려놓은 컨트롤러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동을 하는 겁니다. 요런 미니 킥이 요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브러쉬 이런 컨트롤러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갔지만 이런 납산이 보통 저가들은 납산을 넣고
조금 몇만 원더 주면 이제 리튬을 넣어주는데, 이런 납산 배터리가 보통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면 이제 자기께 대부분 뭐 브러쉬 컨트롤러들은 대부분 대동 소이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대동 소이 한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런 킥보드류 보시면 뭐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우버 뭐 이래 가지고 직구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런 미니 킥보드 납산 들어가 있는 킥보드류들은 저런 컨트롤러들을 썼을 거예요. 뭐 이건 리튬 넣는 컨트롤 킥보드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요런 디자인입니다. 따 보면 자기 거 이제 따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컨트롤러고요. 어디에 들어오시냐고 보시게 되면, 전동 킥보드 부품 좀 들어오면, 속도 조절기는 그냥 일반 레버 있죠. 5V짜리 속도 조절기 쓰시면 돼요. 이런 컨트롤러의 속도 조절기는 여기다가 속도 조절, 오토바이 이런 거 치시게 되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당기는 거 보통 무지로 당기는 거, 이런 거 무지로 3단 스위치형 써도 되고, 여기다가 민자 되는 거 무지 속도계 속도 조절기, 오토바이식 속도 조절기, 오토바이식 속도 조절기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뜹니다. 속도 조절기, 이렇게 속도 조절기 배너 들어와 가지고 오토바이식 속도 조절기 치면 이런 거 무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당겨도 되고, 조절기 없는 애를 텀블식으로 당겨도 되고, 어차피 3선으로만 당기거든요 얘들은.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그런 거 써도 됩니다. 얘들은 쓰는 게 아니고요, 3선으로 된 거 오토바이식으로 된 거 쓰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기자전거 부품도 있고요, 컨트롤러 속도조절. 일단 팩트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스로틀 컨트롤러 쪽에 브러쉬 컨트롤러 24V 36V 보시게 되면 뭐 1000W 짜리도 있고 800W 짜리도 있고요, 800W 500W 350W 250W 36V 48V 24V 이렇게 해서 브러쉬 뭐 전동차에 들어갑니다. 전동차 12V 짜리도 있고요, 12V 짜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전동차 미니 뭐 전동카 이런데도 보통 들어갑니다. 애기들 자동차 있잖아요, 전동 미니카, 미니 스쿠터 이런데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너에 오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컨택해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